엄나무 꺾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집 엄나무는 보통 사이즈가 요렇습니다. 손바닥보다 크죠. 크고 지금 딱 딸식입니다. 좋죠? 따보겠습니다. 딱 꺾이는 소리 들으시죠? 요렇게 이만큼 다 꺾어가지고 요렇게 팝니다. 크죠? 사이즈 좋고 딱 지금이 요럴 때가 상품입니다. 요렇게 요럴 때 제가 수확을 합니다. 멋지죠? 안녕하세요, 10마리 투마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이죠 4월 24일 월요일인데 오늘부터 엄나무 수확하려고 이렇게 농장에 왔습니다. 지금 동서남북 북쪽 빼고는 대부분 엄나무들이 다 셌죠. 다 커가지고 나물로 먹기에는 조금 많은 큰 사이즈로 변했을 텐데 늙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산골이고 산도 깊고 이러다 보니까 충북 영동인데도 엄나무가 이제 딱 수확 시기가 왔습니다. 수확 시기가 왔죠. 요렇게 아직 총알인 것도 있고 아직 눈만 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수확하려고 저희 농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딱 수확 시기가 왔죠. 쭉 밭입니다. 계속 엄나무 밭인데 이렇게 수확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이맘때쯤 항상 이맘때쯤 이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는데 아직 많이 어리네요. 그리고 요런 애들은 많이 컸죠. 딱 지금이 딱 따먹기 좋은 사이즈. 딱 보들보들 나무를 데쳤을 때 보들보들 또 장아찌 당구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엄나무 수확을 합니다. 엄나무 농사 짓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부분 남쪽하고 동쪽 경기도 서쪽 이쪽으로는 벌써 엄나무들이 엄청 자랐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뒤늦게 뒤늦게 저희 이제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엄나무 수확하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시 엄나무인데 토종 가시 엄나무입니다. 토종이고 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엄나무 뒤쪽을 보시면 털이 보들보들 나가시고 이때가 최고 맛있을 때입니다. 부드럽고 향이 좋고 향이 또 너무 짙지도 않고 딱 먹기 좋을 때 이럴 때 엄나무 순을 채취를 하면 딱입니다. 딱 좋으시죠. 이럴 때 채취를 합니다. 딱딱 소리 멋지죠? 요렇게 좋죠. 여기는 늦게 나올 대신에 향이 엄청 좋습니다. 향이 다른 지역도 향이 좋겠지만 여기는 특히 추운 곳이라서 이렇게 대가 아직 작죠? 이제 채취 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채취를 이번 주는 계속 엄나무 순 채취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순 오후 늦게 이렇게 채취하러 왔습니다. 아침에는 채취하면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택배 보내고 이럴 때 습이 이슬이 많이 앉아가지고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오후에 채취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바로 택배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즐거운 밤 되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10마리 투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시죠? 감사드립니다. 자, 대전어 한 투망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낙지